쉐입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 쌤입니다. 제가 지금 손톱이 이게 3개월 정도 기른 손톱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손톱은 거의 3개월 정도 기르니까 이렇게 간 빼먹게 생겼죠. 네, 어른들 말 따라. 네, 지금 이 손톱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쉐입을 잡을 때 이렇게 놓고 갈지 않잖아요. 셀프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놓고 손톱을 가는데 이 손가락 형태하고 이 손톱하고 일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만큼 내가 손톱을 제거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를 해야 어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출산을 하거나 또는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러면 손가락도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어깨를 되게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지 손가락이 다들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고 이 포인트점이 절반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갖고 손가락 휜 대로 하면 더 휘어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듯하게 보이게끔 최대한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네, 이 손톱이 일자로 반듯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클리퍼를 이용을 할 때, 일단 손톱 길이를 이렇게 긴 경우에는 클리퍼를 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손톱 길이로 할 건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로 봤을 때 손톱 길이가 살 끝나는 부분과 맞춰서 최대한 짧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손톱이 내려가면서 이 살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예쁜 모양의 손톱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톱은 일자로 해서 이 살 끝나는 부분, 스트레스 포인트는 이 살과 손톱이 딱 닿는 이 지점, 여기가 스트레스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이 살하고 끝나는 지점, 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손톱 길이는 늘 남겨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이 정도의 길이를 하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 점선까지 자르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는 네, 요 정도 선까지 네, 남겨놓으시고 깎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톱 형태를 내가 원하는 손톱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자 형태가 아니라 또 오벌 스타일이 있죠. 오벌 스타일은 끝이 뾰족한 아몬드 형태의 스타일인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이 손톱 전체 길이에서 이 스트레스 포인트 이 지점에서 양쪽 이 지점에서 네, 삼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굴려준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된 이 끝지점, 꼭지점, 네, 꼭지점에서 양쪽으로 둥글게 형태를 해주면 아몬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라운드 형태를 한다. 자, 라운드 형태는요, 이 손톱 사이즈에서 보시면 네, 이 스트레스 포인트 이 지점보다 여기 지점에서 약간 0.1mm 정도 네, 굴려주면 둥글게 이러면 라운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퀘어 형태, 스퀘어는 이 손톱에서 뭐 길이는 어디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손톱 형태에서 내가 이 끝지점을 여기로 해서 한다면 그대로 여기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퀘어 손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스퀘어 라운드는 제가 이쪽 손톱을 보여드릴 거예요. 스퀘어 라운드는 여기에서 살짝 양쪽 끝에를 굴려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손톱을 원하는 길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깎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자르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이 손톱 뿌리에 힘이 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클리퍼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살짝 길게 네, 깎아주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양쪽에만 살짝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이거는 스퀘어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내가 갈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길게 네, 이렇게 깎아주시면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클리퍼를 이용해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을 잡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본이 처음에 갈면 스퀘어예요. 스퀘어는 일자로만 갈리기 때문에 일자로 가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손가락 모양 형태를 보셔가지고 이쪽이 바디가 여러분들이 보면 바디가 여기가 딱 붙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핑크 색깔에 맞춰서 손톱을 갈아주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끝까지가 같은 일정한 사이즈로 갈아주셔야지 형태가 예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가실 때는 원래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만 갈게 되죠. 네, 샵에서는 양쪽 방향으로 스피디하게 하는데 네, 양쪽 방향으로 했을 때 눕혀서 살짝 눕혀서 하면 그 거친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손님들이 빨리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일자로 그냥 갈아주시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일자로 갈아주시고 나서 끝에를 살짝 네, 눕혀서 한번 이렇게 갈아주시면 네, 원하는 모양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는 꼭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옆에서 봤을 때 둥그러지지 않고 일자로 돼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스퀘어이기 때문에. 근데 샵에서는 스퀘어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거를 스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사이드에서 일자로 내려오면서 네, 이렇게 스퀘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와 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끝이 조금 길지 않나요? 어때요? 네, 이쪽 끝이 조금 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상대방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고 나면 고객님들이 여기가 좀 안 맞는데 라고 얘기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봤을 때와 저쪽에서 상대편이 봤을 때 그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대한 네, 근접하게 원하는 사이즈가 될 수 있게 갈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스퀘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는 일단 길이를 만들었으면 원하는 길이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원하는 길이를 네. 자, 꼭지점 만들었죠? 네. 원하는 길이를 만들었어요. 그린 다음에 이 절반에서 이쪽, 네.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굴려주셔야 돼요. 포인트에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끝, 꼭지점으로 둥글게. 네. 둥글게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마찬가지. 꼭지점에서, 네.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둥글게 굴려주는 거죠. 이때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갈다 보면 이쪽 사이드, 이쪽 안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각이 질 때가 있어요. 홈이 파이지 않게끔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 정확하게 나와서 네, 굴려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라운드 형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퀘어도 했고 라운드도 했어요. 그럼 중간 타입으로 스퀘어 라운드를 가장 많이 샵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퀘어 라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스퀘어 라운드는 일자로 똑같이 길이를 먼저 잡아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길이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그 끝부분, 이 정도 부분만 불려주시는 거예요. 일자로 내려와서, 이렇게 불려서, 네. 불려서 모양 형태를 잡아주시고, 이쪽도, 네. 사이드 쪽 항상, 따로 갈리지 않게끔 잘 잡아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모양 잡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손톱을 안 깎고 있었어요. 형태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 손톱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스퀘어와 스퀘어 라운드의 차이는 여기 보시면 네, 끝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약간 라운드 같은데 끝이 일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벌 형태는 손톱이 길어야 되겠죠. 아주 길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벌 형태는 손톱 길이에서 원하는 길이를 딱 잡았어요. 선을 잡았으면 이 꼭지점에서 스트레스 포인트로 길게 이렇게 또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아몬드예요. 이런 형태를 잡아주는 게 아몬드인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선을 지우면 형태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몬드 형태예요. 여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발레리나 코처럼 끝을 일자로 해주는 요것도 또 외국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양쪽에 3분의 1 중앙에 끝에만 일자로 해주는 거죠. 그 아몬드 형태 같은 경우는 좀 우아한 느낌이 들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발레리나 신발처럼 생긴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보면 여성스럽기도 하면서 약간 끝이 일자다 보니까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주 손톱이 길지 않은 이상은 이런 형태를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라운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나 라운드 스퀘어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벌 끝을 지금 갈라냈지만 오벌 형태, 아몬드 형태도 아트 할 경우에는 이 오벌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길이도 길고 그 다음에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은 요 스퀘어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스퀘어의 단점은 단정해 보이지만 이 끝이 뾰족해서 얼굴에 스크래치 낼 때가 좀 있어서 요런 형태, 요 스퀘어는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라운드나 라운드 이런 형태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잡아보시고 이 쉐입 잡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길이를 먼저 조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갈아서 형태를 잡아주시는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만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쉐입 잡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그 원하는 쉐입 형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